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제 온 교회가 지금 이제 흩어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 고향이 평북이어서 저는 이제 실향민의 후손입니다. 시댁에서는 이제 평북에서 8.15 전에 서울에 왔고 또 6.25 전에 부산으로 피난 가셨고 일사후퇴 전에 제주도로 피난을 가셨다가 서울에 오셨고요. 저희 친정은 평북에서 대구로 아예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한 집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잊지 말자고 제 손녀딸이 6.25에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상기하자 6.25 해가지고 이름을 상기라고 지었어요. 예, 서로상 기억할 기. 그러니까 믿음의 6대손인데 조상의 믿음을 기억하고 또 할머니를 기억하고 부모와 서로 감사하고 나라의 이 고난을 기억하자고 이제 남자면 안 물어볼 건데 딸이니까 다 네 이름이 왜 상기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서 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으면 간증하며 전도하라고 이름을 겸손하게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6.25와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흩어짐이 성령의 흩어짐이었고 그것이 성령의 진행으로 이어졌기에 제가 목사가 되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난이 성령의 진행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구국을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행은 오늘 본문에 첫째로 여러 날이 지나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는데요.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얘기는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 정오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회심 전에 살기가 등등했던 만큼 회심 후에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안 믿어도 힘을 더 얻어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며 굴복시켰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아주 센 만큼 사울은 여러 날이 지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날은 사울에게는 있어야 하는 적당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의 훈련이 지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이는 공모가 시작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계교를 알려주십니다. 계교를 알려주셔도 또 그 유대인들 동족이잖아요. 또 밤낮으로 죽이려고 성문까지 지킵니다. 그럼에도 성벽에서 달아내려 주려는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게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나라도 각자의 적당한 여러 날이 있습니다. 평북에서 그리도 때마다 힘든 전쟁에 힘든 상황을 거치시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축복이 문제인지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며느리인 저보고 주의 일은 50 넘어서 하라고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이가 깨진다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재정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교회 가는 일이 힘든 일이 되었어요. 저 또한 북한에서 내려온 4대째 믿음의 가정이었고 교회에서 반주를 10년 했어도 주일 예배 외에는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시니까 맹종을 또 했습니다. 사람의 한계 상황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한계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망만 되고 회개가 안 됐던 것이죠. 한국교회도 지금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니까 한계 상황이 안 되었는지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 날이 필요했습니다. 학창시절의 가난과 결혼생활의 환란과 과부로서의 고난 등이 지나고 보니까 제게 있어야 할 성령의 진행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이 달라지는 것만큼이나
그 지역 감정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안 변할 것 같고요. 여성 차별도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득권이 난무하는 강남 한복판에서 학교 건물에서 냉난방도 안 되는 가운데 간판도 못 달고 있는 제가 이런 목회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북한의 사태도 지나고 보면 성령의 진행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한 게 그만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열리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의 여러 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진행 두 번째는 그래서 과거를 잊고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 날이 있어요. 각자의 여러 날이. 그런데 여기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믿어줘야 합니다. 26절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3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모두에게 그것이 지금 잊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전에 나를 때리던 거를 생각하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안 믿어? 아니죠. 회심했다고 그의 살기 등등했던 과거가 당장 인정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여성 차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걸 왜 차별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은 100%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베이트 AB라고 하는데요. 그 A는 저주고 B는 축복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베레시트라고 B가 먼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가 축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 이 성경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사방이 열렸다는 뜻이고요. 저주는 사방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어야 사방이 열려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 아픈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과거를 읊조립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잖아. 엄마가 나한테 이랬잖아. 당신이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걸 다 외웁니다. 사방이 막혀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의 많은 아픔은 그 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잊어버려도 잊어버려야 남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고통을 껴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아야 되는데 다들 고통을 껴안고 사느라고 이 남북이 전쟁을 하고 지역 감정이 전쟁을 하고 진영 논리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무조건 잊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또 과거를 인정하고 어떤 수치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헷갈립니다. 과거를 어떻게 잊겠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힘들었고 결혼 생활도 여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목회도 여자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몸이 기억하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여러 날이 걸려야 되고 과거를 또 잊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 또 예, 믿어줘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저한테 적용되고 나라에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고 예. 남한 땅에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만큼 타락과 악도 팽배해졌어요. 고난 가운데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남은 자 7천 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남한의 교회가 많다고 북한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훨씬 더 악을 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독재자로 인한 고통이지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우리 가족 이기주의가 생겼잖아요. 그죠? 교회 봉사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게 똑같아요. 지금 남한도. 세계 10대 국이 됐는데, 예. 훨씬 악을 행해요. 예. 북한에 동성애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훨씬 많이 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저는 한순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두움이 지나면 여명이 밝아오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통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통일을 바라보면 이 한 백성이 될 때 모두 과거를 잊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거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 나 같은 죄인을 믿어주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믿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진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날의 힘든 가운데 이제 13년 동안 문밖 출입을 못한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간 시절이 있었죠. 남편이 가기 전이나 간 후에도 또 제 자리는 과부였기 때문에 항상 힘든 자리였어요. 큐티를 하고 혼자 바울이 혼자서 또 아라비아의 훈련을 받았듯이 혼자 외로운 훈련을 받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 다른 성도들과 평범하게 진실한 교제를 가진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저의 사역은 없었을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세상에 소문이 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적용 질문을 드리죠. 과거를 잊고 믿어줘야 할 일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 날이 걸리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진행은 여러 날이 걸리고 과거를 잊고 이렇게 믿어주면 세 번째는 반드시 형제의 지체를 주십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예, 도와줄 형제와 제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예, 북한까지 갈 곳도 없이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사울을 그냥 이쪽 저쪽에서 다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요. 유대인 동족들은 제가 변했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쪽 믿는 쪽에서는 제가 우리를 그렇게 잔멸하더니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 사마리아끼리 서로 싸우고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형제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자기가 양육한 형제가 생겼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온 이 길에 형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큐티 목회에 외로운 이 큐티 목회에 변증해주고 변호해줄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이 주 안에서 형제와 지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50, 60, 70이 되도록 나에게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인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슬퍼요. 예,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상처가 많고 나눌 형제 지체가 없으니 이렇게 게다가 돈은 많고 이래 되니 동성애로
각종 중독으로, 이혼으로 비정상적인 교제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행을 하려면 건강한 형제가 지체가 생겨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지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동성애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낙태허용법의 통과가 코앞에 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도 허용이 되고 입양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혼도 재혼도 마음대로 할 것인데 그들의 권리만 중요하고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혈연으로 맺어준 것인데 친부모도 버리는 판국에 이 아이를 버리기가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동성혼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나라의 수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입니다. 저는 우리도 교회에 동성애 오픈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한 사람은 판교, 한 사람은 또 이제 휘문. 예,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다 죄인 줄 알고 오픈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간증을 늘 합니다. 동성애자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먼 하나님의 법이 인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인권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도덕, 양심, 윤리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이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위에 북한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영존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동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우리 흔드는 거죠. 이런 일부터 막아야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들 교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기도를 해요. 차별금지법, 낙태, 허용법 막아달라고. 새벽 기도고 저녁이고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진행은 여러 날이 걸리고 과거를 잊고 이렇게 다 믿어주면 반드시 형제 지체를 주시니까 네 번째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의 고난으로 온 교회가 평안하게 서간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있잖아요. 예, 사울이 잔멸을 해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핍박을 흩어졌는데 31절 보면 잘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다 같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핍박이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니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럴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유대와 원수 같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를 폭파했으니까 그리하여 성령의 진행을 하면 수가 더 많아진다는 말씀으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보고 가는 길이 얼마나 성령의 진행인 줄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진짜 중요한 주의 일이 가정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구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들 교회는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은 변호사가 수임료 받겠다고 그걸 다 코파뜨리는 거예요. 그 돈이 안 생기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죠. 진짜 돈이 안 생기는 일을 그냥 댕기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난처럼 보여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훨씬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라를 위한 이 큐티 기도회로 아침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온 교인이 날마다 수천 명이 들어와서 날마다 천여개의 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냥 만 명이 넘게 리플을 이렇게 만 개, 만 명의 만 개, 예, 그냥 그 수천 명이 너무나 힘들고 이혼의 가출에 그냥 뭐 친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는 기도 제목부터 그냥 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환란당하고 원통하고 이 빚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항상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등학교애가 낙태법을 막아주세요 이러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유치원 아이가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그냥 맨날 교회 가는데 5만 원씩 달라 그래요. 아빠가 교회 가는데 한 주일에 5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는데 돈 받지 않고 오게 해주세요. 예,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야 이건 진짜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절히 절절히 말씀으로 다 말씀 성령이 진행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소개를 해주시고 성령의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그냥 맨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절로 그 기도는 노동이잖아요. 아침 저녁 우리 온라인 예배를 17주 동안 지금 이제 드리고 있어요. 학교를 쓰니까 또 우리가 더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큐티를 하니까 아침 저녁 2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는 방언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안 가서 졸다가 그렇다는데 우리 1000개의 기도 제목 읽으면 이거 노동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 17주 동안 한 넉 달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몸에 익은 연습이 되고 그 힘든 기도 제목을 다 읽으니까 저절로 이타적이 되더라고요. 이기적인 데서 시작했다가 야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도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응답 간증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도 이렇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주니까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죠.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제목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한나 한 사람의 기도로 부패한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고난받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지키고 나라 전체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이렇게 돼주니까 예, 우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큐티 시간부터 시작해서 2시간 기도하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 교인이 들어와서 그날 말씀으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으로 큐티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며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께는 학교를 썼기에 애초부터 부흥의 특세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큐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도리어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근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이 왔는데 오늘 31절 말씀대로 핍박이 왔는데 그리하여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접속사가 말이 안 돼. 핍박이 왔는데 어떻게 그리하여 예 이렇게 평안하여서 든든하게 서가고 성령의 진행이 왔다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도 말씀대로 핍박의 시대에 그리하여 성령의 진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죽어져서
예, 이렇게 지금 성령의 위로로 진행돼 가는 것처럼 난 사람이 죽어져서 든든히 서가는 이 집안과 교회와 회사의 간증이 있으신지요? 영적, 육적으로 수가 여러분들 많아지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심 잡았을 때 여러분 온 가족이 부흥이 됐습니까? 예수를 다 믿게 됐습니까? 다 죽겠다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예, 이때가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통일을 앞당기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저야말로 이렇게 완전히 실향민에 얼마나 모든 재산을 놓고 떠나고 놓고 떠나고 놓고 떠나고 이런 집안에 제가 그때 그, 예, 전쟁 세대라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두고 떠나고 두고 떠나고 예, 그러고 나서 이 와서 양가 집안이 그 다음에는 70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난 거잖아요. 그때 내려와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만났어요. 예, 정말 어머니 아버지도 못 만나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예, 우리 아버지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이 가족도 그 또 이제 가족 그냥 그거 가족의 객관화가 안 되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예, 집안을 너는 지키라고, 그 교회 봉사는 나중에 하라. 이게 나만의 지금 실태 아닐까요? 예, 우리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게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예, 그 정말 그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애국가를 4절을 꼭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불렀어요. 지금까지 17년 됐는데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은 이제 우리는 북한의 그 시대가 이제 또 도래합니다. 우리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전쟁이 안 날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한은 북한 동포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미안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 아이들 수능 시험 볼 때마다 붙에 떨감 기도해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론론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어려워라. 네. 그냥 어디나 구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전쟁이 안 날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핍박이 나서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와 진행으로 수가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팔복의 기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너무 부요해졌어요.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다가 이렇게 짧게 하니까 적응이 안 되시죠. 예, 저는 늘 주일 설교도 한 50분씩 하잖아요. 자, 성령의 진행은 여러 날이 지나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 날을 앞당겨 주시길 기도해요. 또 그래서 과거를 잊고 믿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있는 자리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세상에 소문이 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형제와 지체를 주십니다. 예. 우리가 정말 건강한 형제가 되면 이런 동성애, 중독, 뭐 이혼 이런 거 없을 텐데 교회에서 말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혼하고 예. 아픔을 나눌 데가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형제와 이런 지체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해요. 그럼 자기 것을 먼저 나눠야 해요. 그걸 죽기보다도 싫어하잖아요. 나만 혼자 교양 있게 이제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아도 수가 더 많아집니다.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적, 육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우리의 회개가 정말 수가 남북한에 다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과거를 잊고 믿어주며 이제 진실한 사람으로 세상에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시고 반드시 형제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도록 내 옆에 힘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죽어져서 든든히 서가는 집안과 교회와 회사의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성령에 이렇게 진행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니 그 지나간 여러 날들 지나면서 얼마나 너무 힘들다고 이제 정말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날들을 얼마나 지났지만
제가 택자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과거를 잊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주님 몸에 배인 피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금세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도 날마다 힘들다고 할 때마다 성벽에서 광주리로 나를 구해준 형제와 지체들이 있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형제가 지체가 된다는 것이 죄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되었나보다 하면 아니고 되었나보다 하면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너무 연약하여 아기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데 주님 그럼에도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외치고 부르짖는데 저의 목회가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표고 간증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힘들 때마다 그날 하루하루 살고 말씀으로 하루 살고 그날 말씀으로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말씀으로 그날의 어려움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진행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제가 제법 큰 교회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좀 이러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지만 주님 어쩔 수 없이 몸에 배인 이런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정말 우리들 교회를 가장 가로막는 것도 저인 것 같고 그래서 저절로 한국교회를 가로막는 것도 저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날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당최 나는 내일 일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오늘 보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북한의 동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살 자격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주님 그 70년이 언제입니까? 주여 우리 북한의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선자리에서 진실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주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과거를 잊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형제와 지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가 주님 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결정 성령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